이 미스터 플랑크톤만큼 진짜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의 이유 있는 자신감. 와, 나 이걸 내가 해도 될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욕심을 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녀의 이유 있는 도전. OTT 드라마 미스터 플랑크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로맨스라고 다 같은 로맨스가 아니죠. 매력 만점 두 배우 우도환, 이유미 씨가 이 가을 미스터 플랑크톤으로 색다른 로맨스를 선사합니다. 조기 배경이라냐? 얼마나 살죠? 1년? 반년? 내 머리에 폭탄이 들었대. 종건진 며느리가 조기 배경이 말이 되냐고! 실수로 태어난 남자 해조와 해조의 인생 마지막 여행길에 강제 동행하게 된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여자 재미. 네가 왜? 재수 없는 년이랑 운 나쁜 놈이랑 쌍으로 붙어 다니니까 온 우주의 불행이 우리한테만 덮친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천생연분이지. 이들은 특별한 여정 속 자신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는다는데요. 왜 인생 막판에 재밌고 짓기야 미련 생기게. 독특한 스토리와 더불어 영화 사자, 드라마 사냥개들 등을 통해 강인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우도환 씨가 시한부 삶의 주인공으로 변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을 안 하고 제가 술도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근데 이 작품을 하고 해조를 하려면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씩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래서 술도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고. 네가 왜 여기냐고. 너 데리러. 그의 파트너 이유미 씨는 종갓집 5대 독자와 결혼을 앞두고 전 연인의 기구한 여행길에 함께하게 되는 여자 재미로 보냈는데요. 사연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된 깜찍 발랄한 그녀. 과연 재미에 어떻게 다가갔으려나요? 정말 이런 순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결혼식장에서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정말 해조가 도망치자고 했을 때 흔들렸을지 아니었을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이 순간의 재미만의 감정인 것만 같아서 좀 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미스터 플랑크톤의 또 다른 주역 연기파 배우 오정세, 김혜숙 씨의 변신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 앞에만 서면 깨갱이야 깨갱. 우정세 씨는 종갓집 5대 독자이자 재미의 예비 신랑 어흥 역을 맡아 우도환, 이유미 씨와 얽히고 설킨 삼각관계를 펼친다 하고요. 재미 씨를 만나면서 처음 사랑을 해보고 처음 이별을 해보고 처음 가출을 해보고 이렇게 처음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그래서 그런가 오늘도 처음 제작 발표하시는 분처럼 네. 그 설렘이 네. 느껴지고 있는데 떨리는 게 보이나요? 네, 보여요 지금 디테일하게. 네. 김혜숙 씨는 어흥의 어머니이자 한 집안을 이끄는 여장부 범호자로 변신. 극중에서도 촬영 현장에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과시했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일탈을 하게 되면서 보모자 역시 처음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고 또 재미와 또 섬세함 그런 모든 것에 신경을 쓰면서 정말 성의 있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향한 배우들의 자신감, 이제 확인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OTT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팬들까지 만나게 된 미스터 플랑크톤. 과연 K-콘텐츠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인간 한 개인의 삶과 그 인생을 따라가는 그런 감동과 모든 것이 다 같이 있는 종합선물 같은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1화부터 10화까지 남은 인생의 시간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어요. 방랑하는 인생들의 끝사랑 로맨틱 코미디 미스터 플랑크톤이 선사할 특별한 재미와 울림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미련 생기게.